통문장입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좀 치우고. 그래서 자기 소개하는 거네요. I'm Ginny. From the magic lamp. From the magic lamp.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출신이라 그래. 출신. 어디에서 온 녀석인지 얘기할 때. 그래서 magic lamp에서 나온 Ginny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마법의 등장에서 나온 지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마법의 등장에서 나온 지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누구니? 오케이. 넌 누구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How? 어떻게요? 자, 누구 꼭 기억해. 너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Ginny from the Magic Lamp.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야? How are you? How are you는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안부 묻는 건데요. Who are you? 오케이, 누구 뭔지 기억하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Who are you? 했더니 I'm Ginny from the Magic Lamp. I'm Ginny from the Magic Lamp. Yeah. 쓰기가 서기가 아직 뭐 학년답지가 않아. 슈즈는 이제 고쳤네. 자, 답 보고 정확하게 이제 고쳐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장.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보세요.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을 얘기합니다. I want some food. Some food는 약간의 음식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 무엇을 넣는 거니? 다 했던 거다, 그치?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Wha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food. I want some food.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f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개. 하다시 두죠. 네. Smell list 틀렸었지? 그다음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부분이 좀 길지만 3번은 아직도 못 고쳤네? Stepped in, stepped 고쳤고 shoes 고쳤고 3번 문장 아직 틀린 게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밥 Here is a pizza. 어? 누구야? 피자 For you.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를 위한 피자가 있다. 팝은 필요 없고요. Here is a pizza for you. 오케이. 그래서 a pizza for you가 무슨 뜻이야? 하나의 피자가 있다. 너를 위한 피자가 있다. 내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얘기해줬고요. 뜻 두 가지 얘기해줬습니다. 종류는 뭐가 있다? 얘가 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Everywhere 틀린 거 아시죠?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우리가 마이너스 있는 문장 뜻 한번 문장 4번 쓰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B 동사의 종류 세 가지. 안녕하세요. 종류 세 가지. B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 M is R. 그다음에 뜻 두 가지. 뭐뭐이다. 뭐뭐이다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어디에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here는 무슨 뜻이야? Here 여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여기에고요. 얘가 그럼 무슨 뜻이겠어? 있다. 그럼 here is 하면 있다 라는 뜻인데 a pizza for you는 그럼 무슨 뜻이야? 너를 위한 피자.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죠.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 a pizza for you.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 a pizza for you. 그럼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는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 그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겠냐?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 다시 말해,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선생님이 5번, 6번째 얘기하고 있다. 앞만 길어봤자 그럼 뭐란 말이야?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게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얘기할 때 here is를 쓴다라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Here is a pizza for you. Here is a pizza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I want some fun. 오케이, want some. 그러면 some fun의 뜻이 뭐예요? 약간의 재미? 약간의 재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너는 원하니? 아까랑 똑같죠? 네. 얘 영어로 표현은 뭐예요? Wha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fun. I want some fun.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to. 됐습니까? want가 무슨 뜻이니까? 원트가 무슨 뜻이니까? 원한다. 원한다는 하다시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밥. 밥.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Comics you. 그니까? 그러면 comic books for you는 무슨 뜻이야? 만화책들이. 너를 위한 만화책. 그렇죠. 너를 위한 만화책들. 그렇지. 잘했어. 그렇습니까? 응.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하다신 중에 버섯. 아, 뭔 소리 합니까? 이게 문장입니까? 선생님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응. 너를 위한 만화책들인데 이게 누가 다 들어있습니까? 응.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아까 너를 위한 하나의 피자는 뭐였어?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응. 그러면 comic books for you가 뭔 뜻이야? 너를 위한 만화책. 그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데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오케이, 아까 전에는 이거 앞만 길어봤자 한 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게 있다 그랬고요. is가 있다 그랬고 이거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지금 결국 있다란 얘기를 해야 돼. 여기 here의 뜻이 여기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다란 뜻을 담당해야 돼. 근데 하나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앞만 길어봤자 이거 뭐야? day잖아, day. 그래서 이번에는 here is가 아니고 here are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쌤이. 어? 여기 봐봐. 여기도 있다 그러고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왜 here is인지 여기는 왜 here are인지 제가 대답할 수 있겠어? 응? 여기는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한 개.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건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쌤이. Comic books for you의 뜻은 뭐야?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want some sleep. I want some sleep. 됐습니까? 계속해서 pop. Pop. Here is a post bed for me. 오케이, 자 여기에 잘했는데 뭐 하나 틀린 거 안 보여요? 어? 오케이, 침대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있어. 그럼 몇 개가 있겠어 침대가? 한 개가 있겠지, 그치? 이거 왜 물어볼까? 그래. 그래서 이 문장 다시 고쳐서 하면 어떻게 돼? Here is a cozy bed for you. Hey, 그럼 a cozy bed for you가 무슨 뜻이야? 너를 위한 편안한 침대. 그렇지. 너를 위한 편안한 침대. 다시 말해. 한번 길어봤자.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 있다란 뜻으로 am을 썼어, are를 썼어, is를 썼어. is를 쓸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Have sweet dreams.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